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회의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손 방어선에서 전투 중이던 한 병사가 폭탄을 설치 중 자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는 폭탄을 설치하고 안전거리에서 폭파하려 했지만 러시아 기갑부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와서 교량과 함께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이프에서 산발적으로 총격전이 발생 중입니다. 키이프에서는 계속해서 시가전이 발생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까지 키이프가 함락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베레스테이카 기차역까지 진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레스테이카 기차역은 키예프 대통령궁으로부터 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예프 남쪽에서 공수부대를 태운 대형 러시아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던 공수부대는 100명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생명은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 키예프 지하철 역산으로 대피한 임산부가 여자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미아라고 합니다. 스미 지역에서 대규모 러시아 장갑차 부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캐나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인 남나킨이 흑해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피격당했습니다. 이 상선은 일본 회사의 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파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나토 신속 대응군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동맹국에 배치하는 것이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둔한 것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